보내줄게, 밀어줄게, 이런 속성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병화가 무토를 만나는 것보다 기토를 만나면 더욱 에너지가 더 많이 빨려요. 그러니까 이 병화에 대한 식성 기능 특징이 좀더 많이 훼손되기가 쉽다. 똑같이 무토나 기토나 그 병화의 에너지를 훼손시키고 소모시킨다. 그래서 병화의 그런 식성, 육친, 네, 그 특징 기능이 저하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화가 그 경금을 만나면, 경금은 병화가 그 관성이 되잖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양의 짝이라는 거죠. 음양의 짝.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유용성을, 활용성을 높여주고 극대화하는 그런 현상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병화가 이 경금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진, 소모는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병화가 경금을 만나거나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그런 그 명예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든지 그런 물질적으로 상승을 하는 형태의 현상으로 서로에게 유용성, 활용성을 높여준다. 그렇지만은 이 병화일간이 경금을 만나면 이게 편재가 돼서 큰 금덩어리,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경금이 이 병화를 얻으면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고 드러나는 그런 관성, 직장, 명예, 권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명예의 스타, 이런 게 따른다 해가지고 경금한테도 좋고 병화한테도 좋고 서로에게 유용성, 활용성, 가치를 높여준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병화가 이 신금을 만나면 이게 병신합이 되잖아요. 병신합이 되면은 이게 또그 수로가잖아요. 수. 그러니까 이 금도 아니고 병화도 아니고 조금 둘다좀 탁색이 돼버린, 탁하게 만든다. 신금도 아니고 병화도 아니고 뭔가 이 훼손을 시켜놓는다. 이그 해당 이 십성, 이 신금의 그 십성적 특징과 병화의 십성적 특징은 좀 이것도 아니고 조금 뭉뚱그려 놓고 훼손시켜 놓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신금에 묶인다.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병화에 신금이 묶인다. 그래서 이 병화는 신금을 보면 신금한테 이 생각이 쪽팔려 가고, 신금은 병화를 보면 이 병화한테 쪽 생각이 묶인다, 빨려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된 십성이 이 신금한테, 신금이 뭔데 뭐한테 딸려 가는지, 이 신금이 병화인데 병화를 만나면 병화한테 딸려 간다. 그래서 해당 십성한테 딸려 간다, 빨려 간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온통 이 신금 생각뿐이다. 재성, 돈 생각, 돈, 여자, 돈, 여자, 남자면 돈, 여자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신금 여자가 이 병화 정관, 일이고 직장이고 나발이고 남자한테 푹 빠져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남자한테 훅 빨려 간다. 남자한테 휘둘린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금일간이 병화 연도를 만나면 내가 어딘가에 조직이 됐던 남자한테 됐던 간에 확 빨려 들어간다. 지금 내 생각이 온통 이 병화한테 딸려 가버린다. 그런데 병신합 해가지고 그 수로 가버리니까 수, 식상. 그래서 이그 자식 만드는 행위로 이어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신금 여자가 병화를 만나면 대부분 그 남자 이성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겠죠.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이 병화가 신금 이런 식으로 사전에 있으면 요게 요이 병화가 신금으로 딸려가는지 신금이 병화로 딸려가는지는 그 세운과 대운이 사, 오, 미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신, 유, 술에 걸려 있는지, 술에 걸려 있는지 이거를 좀 보면서 가늠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 임수를 만나도 이게 음양의 관계잖아요. 음양의 관계. 예, 임수한테는 병화가 재성이 되고 병화한테는 임수가 관성이 되고, 이 또한 그 음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크게 한쪽의 세력이 너무 세지만 않으면 서로 그런
짝이 되어서 유용성, 활용성, 이런 성능을 높여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편중성을 좀 봐줘야 되겠죠. 이게 너무 대세가 센지, 이 병화가 너무 대세가 센지, 대운, 세운에서 뭐가 센지를 봐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하여튼 이그 병화의 기능, 속성, 특징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극을 당하잖아요.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그래서 이 저하되는 십성 특징을 보면 되죠. 특징. 병화가 비겁이라면, 일간이 된다면 이게 편관이 되잖아요. 편관 두드려 맞으면은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건강적으로 쪽박이 나든지 사고 부상을 당하든지 정신적인 혼란이 오든지 아니면 이 편관 호랑이를 올라타가지고 스타성 인기 어떤 그런 인기가 올라가지고 뭐 스타가 된다든지 유명인이 된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일간이라면 이제 편관이 돼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게 갑목이다 그러면은 이 임수가 들어오면 이거 편인이잖아요. 편인 그러면은 도식 되죠. 활동성, 건강, 어떤 자식이나 그 시설, 생물 기르고 만들고 키우는 것들이 부하 직원이나 아래 사람들이 에러 장애가 뜨는 시기 운 이런 형태로 운에서 만나면 그래서 하여튼 이 임수가 하여튼 이 병화를 만나면 일단 좀그 음양의 짝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반갑다예요. 반갑다. 서로의 가치 활용성을 높여준다. 일단 십성적인 특징도 봐야 되지만 기본 그렇다는 얘기죠. 구조가. 그래서 항상 이그 기본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주가 편중성이 있는지 또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이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았냐. 그다음에 대운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쪽을 밀어주고 있느냐, 생하고 있느냐 이러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화가 개수를 만나면 이 병화는 불빛, 태양, 햇볕 뭐 요런 거라고 했는데 이 개수는 구름에서 내리는 그런 구름이나 안개나 비 요런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개나 비 요런 그 수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너무 이 개수가 지나치면은 이 병화의 그 모습 존재를 심하게 이제 탁색 또는 훼손 빛이 탁해졌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좀 봐줘야죠. 그래서 이 병화가 개수로 만나면은 이 병화의 그빛 자체 발광이 좀 무력해진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임수일간이 그 병화를 이 사준에 쓰고 있는데 지금 이 개수를 만나버리면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병화가 유지가 굉장히 잘안 된다. 이게 되면서 이 병화 이 모습을 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보는 눈이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가 쉽겠죠. 어떤 그런 재물적인 손실, 사기, 뒤통수 아니면 어떤 배우자 관련해 가지고 이 시커먼 놈이 달라붙는다. 이성 관련해서 시커먼 놈이 달라붙는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십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로 이 개수는 장마 비로 의미를 하면 되고 이 병화는 태양을 뜻하기 때문에 장마가 버리면 빛이 사라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두워진다, 깜깜해진다. 개수가 많아지면은 병화의 그 시력이 상하기 쉽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의 물상적인 거를 정리하자면 이 병화 같은 경우는 그 천간에 떠가지고 높은 곳에 떠서 태양처럼 이렇게 빛을 쏘아댄다, 에너지를 쏘아댄다, 밝힌다, 보이게 한다, 이런 형태를 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고 보고 배우고 따르고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예, 권한, 권력 이름, 스타성, 공공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처럼 빛나고 빠르고 뜨거운 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심장 이런 것들 뜻하죠. 심장, 전자, 스크린, 영상, 통신, 조명, 이미지 이런 것을
의미하고 뜻한다. 그래서 해당 십성이 그러한 것과 인연이 있다,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병화가 이제 그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명, 그리고 스크린, 불빛 이런 걸 의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화 자체를 그 문명,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 이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 겉모습 보여지는 거에 그런 색적인 것을 뜻하는 게 병화가 되는 거죠. 색적인 공간. 그래서 병화 딱 들어오면 이제 그폼좀 잡을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폼좀 잡을 줄 안다, 보여줄 줄좀 안다. 그다음에 이제 방향은 이제 남쪽, 남쪽이 되고요. 병화는 이제 소장을 뜻하는데, 소장, 소화기관, 심장까지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병화는 그 지지로 내려오면 이 사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그 병화가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사화가 되기 때문에 사화는 그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 역마성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도 자체적으로 엔진 출력, 출력기관, 화학, 에너지, 핵 또는 이런 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 제품 쪽으로 이렇게 뜨겁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화 자체가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이 화플레이스, 사람이 많고 젊고 그 삐끓는 청춘들이 많이 있는 곳, 번화가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십성별로 놓고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병화를 이 비겁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 병화 속성 자체로 이렇게 화끈하고 확 보여지고 뒤끝없고 뭐 이런 형태로 하죠. 그러니까 명랑쾌활, 화끈한 성격이다, 불같은 성향 성격이다, 이런 거 이제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조금 활동적이고 화끈한 성향, 표현력이 좋다. 그 다음에 어떤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하는 그런 이미지,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감추고 숨기는 게좀 덜하다, 이렇게 되겠죠. 깔끔하다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일간이 이제 병화가 되고 그러면은 피부가 하얗고 그런 게 이제 좀 나타나기도 해요. 피부적인 부분이야 이제 유전적인 힘이 더 강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이 감춤이 없고 숨김이 적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인기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병화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를 식상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게 육신적으로는 자식, 그러면은 자식 중에 여성분들이라면 자식 중에 좀 화려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보여지는 걸 추구하고 하면서 그런 예능, 예술, 이런 방송, 언론 또는 그런 사회의 좀 공인 이런 형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드러날 수 있다. 또는 이 식상은 자신의 그 말과 행동 또는 만들고 생산하는 것 또는 내 손발이 되기 때문에 내 손발이 굉장히 빠르고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다. 내 말이 세상 여기저기로 막 퍼져나오고 날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병화를 식상으로 쓰면은 방송, 언론, 통신, 전자 이런 미디어 요런 거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떠들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멀리 이런 그룹, 조직, 사회, 국가적으로 잘 퍼져 나가는 형태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 언론 요런 게 이제 잘 어울리고 맞겠죠. 그래서 소리와 이미지, 말 이런 걸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살아가기에는 이 병화가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 이런 통신 수단이나 이 미디어적인 부분, 이 문명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써먹고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상이 그런 거에 해당한다. 병화와 같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최고겠죠. 왜냐면은 인기,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나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팬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 내가 만들고 생산하는 것들이, 가까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전자, 통신, 영상 관련, 그 IT 분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빠진다든지. 그리고 내가 그 보여지고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하면은 그게 곧 그 사람들한테 시선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그게 인기로 갈 수 있지만, 이제 한쪽 한 면으로는 그 구설 마찰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시비가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팬이 될 수가 있고, 안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동시에 양면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다. 재성. 재성은 말 그대로 부모님,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회적으로 공직에 있었던지, 사회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권력, 어떤 공직자나 공권력 형태, 공인 형태의 그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명예, 이름이 좀 따르는 형태의 부모님. 그게 이제 실속이 있냐 없냐까지는 이 지지의 세력이 있냐 없냐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의 세력을 얻었다 그러면은 유명하면서 돈까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좋은 쪽으로 유명했는지 나쁜 쪽으로 유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했다, 사람들한테 잘 드러났다, 공공성이 좀 있다, 보여진다, 그런 형태의, 또는 그런 것, 곳을, 그곳에 살아갔던지, 그러한 것을 취급했던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 재성이면은 그, 여자, 자기 여자 또는 배우자가, 인기가 굉장히 좀 따르고, 이쁜 그런 여자, 화려한 여자, 이런 형태의 이성을 만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그런 것, 조직, 환경, 제품, 상품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여자, 이 병화에 해당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도 볼수 있고, 이 병화, 내 여자, 내 배우자가 그 사람들 눈에 잘 띈다는 거는, 특출난 외모가 있든지 매력이 있든지 뭐 이러한 여자다. 이 재물, 내 돈, 그 다음에 이 재성은 내 활동 영역, 그런 울타리, 바운더리,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내 어떤 재물과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형태다. 요건 그닥 별로 좋진 않죠. 왜냐하면 내 재물이 최대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아야지 그 실속이 있는 거니까요. 돈 찾고 얼마 있다 얼마 있다고 까발리는 건 좋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이게 재성이다 그러면은 공공성 재물이다, 이렇게 많이 뜻한다는 거죠. 공공성 재물, 내 돈만이 아니라 이 사람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국가 또는 그런 기업 조직 간에 그다 섞여 있는 재물, 이런 거를 뜻한다. 공공성 재물이다. 또는 그런 공공성 재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형태의 재물을 내가 만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제품 상품을 유통시킨다거나 무역한다거나 이런 형태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제 관성이다. 그러면은 나의 그 직장 명함, 그런 것이 그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다. 즉이내 이름과 브랜드 간판이 화려하게 빛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브랜드나 이미지나 명예, 요런 걸로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권력, 권한, 명예가 잘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나의 그런 권한과 명예, 이름이 세상에 잘 드러난다. 그런 건 이제 스타성이다. 이게 인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게 이제 병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천을기면서, 이 정관이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데, 이게 10대다. 이러면은, 운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명문대는, 무조건 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26년도인가, 25년도인가, 병호년에, 그 신금일간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말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1, 3등까지 속하는 명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런 형태의 구조다, 이런 거죠. 또는 이게 대기업이다. 그런 국가를 상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알수 있고, 한 번씩 접하고 가까이 있는 것, 누구나 다 우러러 높이 보는 곳, 겉,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게 그 관성이라는 얘기예요, 관성. 그러면은, 공무원은 누구나 다 알죠? 그 다음에, 뭐, 삼성, 누구나 다 알죠? 서울대 다 알죠? 서울, 연대, 고려, 뭐, 이런 거다 알죠? 뭐, 이런 형태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높이 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 명예가 그렇게 높은 곳에 떠 있다. 스타라는 얘기죠, 스타. 또는 공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피곤하다도 돼요, 피곤하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인기도 될수 있고, 내 직장도 될 수도 있지만, 남자가 그러하다. 내 남자가, 그러한 꼴을 갖고 있다. 그러한 모양이다. 그러한 상태다. 그러한 남자다. 그런 조직이나 그러한 환경에 살아간 남자다.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 어깨에 으쓱으쓱 할 만하다. 근데, 이 지지에 이런 식으로, 세력이 없다. 상관경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남자의 꼴이 사회나 밖으로는 좀 보여지고, 자랑거리가 되는데, 집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영 남자 구설이나 남자 실속이나 역할이 잘안 되는 형태로 가버린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인성이다. 인성이 화려하게 빛난다. 그러면 이 인성은 자격, 학업, 학위, 그 다음에 지식이 되잖아요. 아이디어, 지적 자산, 그 다음에 문서. 그러면 이런 형태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강남이다, 이렇게 되는 강남. 한복판이다. 어떤, 가장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공간. 그러면은, 고층이다. 또는 그런 지역적으로 좀 높은 공간에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의미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가장 높이 있는 공간이고, 이 해는 가장 낮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해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역이나 환경적으로 가장 높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런 부동산 문서 형태다. 아이디어가 사람들한테 잘 뿌려진다. 이러면 지적 자산권이 따르겠죠. 그 다음에 자격이라면 사람들이 잘 알고 부러워하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다. 그럼 뭐 전문 라이센스, 면허 이런 게 의사 자격, 뭐 어떤 법조계 자격, 뭐 라이센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걸 뜻한다는 얘기죠. 사람들한테 잘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이렇게. 지식. 내 생각과 어떤 그 지식. 요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다. 자체적으로 홍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홍보. 홍보 능력이 있다로 가는 거. 그러니까 병화 하나가 있으면 이 십성 뭐에 해당하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이미지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게 자체적으로 발생한다. 또는 우리 엄마가 화려하신 분이다. 이 병화와 같이 자체 발광하는 엄청난 미인이든지 인기가 따르는 분이었던지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되죠. 아니면 그런 직업 직종에 살아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십성에 이 물상을 접목시켜서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안에 떠들었던 그 내용을 십성에 자꾸 이게 응용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게 이제 도사가 될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물상이라는 얘기죠, 물상. 저도 이제 이런 형태로 약간 맛배기식으로 좀 알고요. 이 물상에 대해서는 이치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치와 이 세상의 그큰 의미를 이게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다알 수는 없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시각을 넓혀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